안녕하세요. 저는 AWS 서울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소원성입니다. 오늘은 AWS 명령줄 인터페이스 또는 AWS 매니지먼트 콘솔을 사용하여 아마존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삭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존 VPC를 삭제하면 해당 구성 요소도 모두 삭제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에는 서브넷, 보안그룹, 네트워크 ACL, 라우팅 테이블, 인터넷 게이트웨이 및 DHCP 옵션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아마존 VPC를 삭제하기 전에 먼저 모든 종속 리소스를 삭제하거나 연결을 해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AWS 명령줄 인터페이스에서 Delete VPC 명령을 사용하여 터미널에서 아마존 VPC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VPC 아이디 필드에 VPC 아이디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실행할 때 화면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먼저 터미널에서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이 스크립트에서 VPC 필드에 VPC 아이디를 입력하고 리전 필드에 AWS 리전을 입력합니다. 또한 적절한 권한이 있는 보안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Describe API 호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크립트에서 식별된 나머지 종속성을 삭제한 다음 동일한 명령을 사용하여 아마존 VPC를 다시 삭제해 봅니다. 아마존 VPC를 삭제하는 두 번째 방법은 AWS 매니지먼트 콘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 로그인한 다음 아마존 VPC 콘솔로 이동합니다. 왼쪽 탐색창에서 VPC를 선택합니다. 삭제할 VPC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작업 버튼을 선택합니다. VPC 삭제를 선택합니다. VPC를 삭제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확인한 다음 그에 따라 해결합니다. 제 경우에는 VPC에는 하나 이상의 인스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삭제할 VPC에서 실행 중인 아마존 일래스틱 컴퓨트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종료해야 합니다. 인스턴스를 삭제하려면 아마존 EC2 콘솔로 이동합니다. 왼쪽 탐색창에서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검색창에서 VPC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삭제할 VPC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이제 필터링된 모든 EC2 인스턴스를 볼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이름 옆에 있는 사각형 버튼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인스턴스 상태를 선택합니다. 인스턴스 종료를 선택합니다. 각 EC2 인스턴스에 대해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아마존 VPC 콘솔로 다시 이동합니다. 왼쪽 탐색창에서 VPC를 선택합니다. 삭제할 VPC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작업 버튼을 선택합니다. VPC 삭제를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AWS CLI 또는 AWS 매니지먼트 콘솔을 사용하여 아마존 VPC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WS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